병화지, 병화. 크게 놓고 봐서 임수가 우주라고 하면, 그죠? 임수가 우주라고 하면 병화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주에 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그 이 태양 같은 그 별이 있어야 그 주변에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든 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이 세상이 이 돌아가는 게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이런 걸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음양이니까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죠? 태극 무국에서 이게 우주야. 이게 여러분, 이게 우주도 되고 원자도 돼요. 에? 여러분도 이거야. 이거 한 분 한 분이 다 이거고 또 한 분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성계예요. 법성계 공부해 보시면 그 이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예? 음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거 병화, 이거 임수. 이렇게 보시면 돼. 크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음권, 양권 하잖아요. 이건 음권의 대표주자, 이건 양권의 대표주자다.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 이거는? 반대, 안 보이는 세계. 빛과 그림자 같은 거지. 응. 빛과 그림자. 응? 낮, 밤. 응. 크게 음양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기고, 자, 우리 얘기했죠. 임수가 생겼는데, 이제 병화가 생긴 거야. 우주에 병화가 생기니까, 병화가 생겨서 정화가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정임합 해가지고 목이 생긴 거고, 임수에서는 다시 계수가 생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갑목이 진이 되면 이제 을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내려가면 이제 경금이 생기는 거죠. 신금이 생기고, 이렇게 열 개가 생기는 거야. 그죠? 요 과정에 가장, 뭐라고 그러나, 대표주자. 그러면 음의 대표주자는 요거고. 그죠? 양의 대표주자는 이거다. 로 이제 병화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닮은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태양이죠. 태양. 그러니까 병화는 어떤 역할을 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거 아침이잖아, 아침. 어둠에서 태양이 뜨니까 새벽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 아침이 뭐야? 목이요. 그래서 태양이 정오에 갔다가 이제 지려고 하잖아요. 지기 시작하잖아요. 오시에서 밑으로 내떨어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금이 생기는 거야. 동쪽, 서쪽. 아침, 뭐 저녁이라고, 저녁이라고도 되고, 뭐 오후, 오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크게는 뭐야?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거는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병화의 역할이 봄, 여름은 목을 키우는 거야. 나무라든지 이런 걸 기르는 거야. 성장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 이 가을, 겨울은 뭐냐 하면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되지. 자,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뭐예요? 금이잖아. 거기 병화 같으면 그 금을 비춰준 거잖아. 그러니까 사물을 다루는 능력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화 일간이 봄, 여름에 태어나면 뭐 해야 돼? 목을 키워야 되는 거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사물을 비춰줘야 되는 거야. 사물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크게. 물론 이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막 가지 하는데 크게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게 아침 저녁에 태양이 비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비추니까 이 목이 자라는 거죠. 그럼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상품이 된 거죠. 만약에 가을에 열매가 열렸다 하면 병화의 역할이 뭐야? 아, 사물을 다루는 거란 말이야. 병화의 가장 큰 거, 핵심. 간단한 것만 오늘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살아야 돼? 아까 봄, 여름, 생은 그렇게 비춰주는 거고 그 목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성장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병화가 목을 보면 대통령이요. 맞잖아. 아니 목 입장에서는 태양이 뭐예요? 신이잖아, 신. 그죠? 일본 을목이라고 했잖아. 병화, 일장기, 태양이요. 그게 병화. 예, 예, 그래, 그래.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 그죠? 병화가 없으면 을목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 정치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목을 키운다는 건 내가 정치한다는 거야.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가지고 문명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금을 다룬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인문이고, 이건 과학, 금 쪽으로는 과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새로운 금을 발견한다는 거는 뭐냐면, 병화로 비춘다는 거는 뭐냐면, 발명 같은 거야. 발명품 같은 거고. 에? 우리 제일 인간의 가장 큰 발명품이 뭐예요? 정화죠. 정화 발견되니까, 그 다음 뭐가 생겨?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기가 생기려면 금을 병화가 비췄단 말이야. 그게 처음 원석을 발견한 거야. 발견한 다음에 정화로 재련을 하니까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화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이니까, 이 수화는 크게 봐서는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문명. 이 문명의 역할은 정화가 하는 거고, 예. 크게 봐서 병화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정신적인 지주가 되거나, 뭐 이런 거니. 태양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도 합니다, 병화를. 그죠? 그러면 그 신의 성격이 어때? 어떻게 돼야 돼? 개인 사적인 성분이 아니잖아. 공평무사해야도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태양이 비추는데 착한 사람만 비추지 않잖아. 도둑놈도 다 비추잖아. 그게 개과천선 하는 거고,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욕심부리거나 사적 욕심부리거나 좀뭐 하면 막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심부리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살아남질 못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 같은 거지. 수화는 수직이잖아요. 그냥 병화는 가장 높은 데 있는 거고 임수는 가장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이렇게 또 돼요. 핵이잖아. 안으로 들어가면 핵이고, 저 임수는 또 우주니까. 그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달기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병화 임수는,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은 냉정하다. 둘다 신입니다. 임수는 하나님이고, 에? 병화는 태양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보잖아요. 이건 공적인 거야. 여러분. 큰 소통 같은 거예요. 큰 철학 같은 거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병화가 계수를 보면 이제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실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화하고 계수는 인문 같은 거야. 사람이, 을목이 크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는 계수는 이제 양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을목을 키워주는 성분이잖아. 물하고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문이야, 인문. 왜 인문이야? 사람이 먹고 자라는 문제잖아. 잘 살고, 잘 크는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정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문이면 이거는 철학이야. 정화. 이게 일간의 십성. 십성으로는 뭐예요? 십성으로는. 겉심리가 갑목 입장에서 보고 경금 입장에서 보라고 했죠? 갑목 입장에서 이건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이네. 이걸 뭐라 그래? 식신 재상. 영웅. 히어로. 여기 식신 재상 사주 있으시죠? 영웅들이야. 영웅들이야. 그러니까 영웅한테 뭐라 잔소리 하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이 오지랖. 영웅이 오지랖들이야. 영웅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오지랖이잖아, 그거. 맞잖아. 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저 오지랖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화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해? 알아서 살아라 하는 거잖아. 그게 신이야.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 닮으려면 냉정해져야 된다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병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나쁜 짓 하고 앉아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가가지고 보이는데, 야, 너 나쁜 짓 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오지랖다는 게 이제 토가 많으면 그래요. 토가 많으면 태양을 가리잖아. 그런 것도. 때와 시기, 내가 간섭해야 될 거, 안 간섭해야 될 거를 몰라보는 거야. 내가 시간 개념이 사라져 본 거야. 병화가, 예? 인시에 떠가지고,
아주 칼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칼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정신 팔려보면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토의 과유불급에서 나와. 병화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개수가 가리는 거. 응? 개수가 가리는 거. 그러니까, 병화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 맨날 비만 와봐요. 그 우울증 걸린 거지. 망상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봄비 하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오? 또, 개수가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무가 많으면 어떻게 돼? 목이 많으면 자모자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많아 봐. 습해진단 말이야. 습해진단 말이야. 착이 생기고, 그죠? 집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병화가 을목, 특히 지지로 묘목이 뭐냐면 욕정인이잖아. 심해요, 그 착이. 인간관계에. 그러니까 냉정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묘목이 있으면 인간관계, 그 습이 많아져가지고, 또 집착을 하게 돼. 간목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 이거 너무 어렵게 가는데. 예. 간목, 을목, 병화가, 이거. 자, 이거, 병화가 을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키우는 거잖아. 키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병화는 항상 넓게 보는 거야. 그러면, 병화가 이걸 보면 이건 밖을 보는 거야. 넓은 세상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인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을목을 내가 어떻게 비춰서 키울까 하는 게 그게 인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을 향해요. 이거는 안을 향해. 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적인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건 인문적인 개념이고 이건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갑하고 병화. 이 정신이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등대 같은 거라니까. 정신적인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 등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대지, 등대. 그런 거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실생활이란 말이야. 살아가는 모습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항상 병화는 사적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병화 일간인데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고 좀 뭔가 정의롭고 이성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뭔가 좀 개인적이고 또 그 부침이 심하고 을목이 많아서 이거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수가 있어가지고 막 그 우울증 걸리거나 막 이러면 제 구실을 못하는 병화로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사주를, 그 병화 일간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병이 뭔지를 알고 치료를 해줘야 되겠지. 그거 밝히는 거니까 어떻게 뭐, 병화들도 도인들이 많아요. 병화들. 근데 자칭 교주도 많아. 허경영이. 예? 허경영이 병화 임수. 이게 웃긴 게, 이게 병화가, 이런 구조가, 병화 임수,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 근데 허경영이 무인성이야. 근데 이제, 이게 있어야,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 요게 돼야 요거 컨트롤을 한다고. 이 무토가 있어야. 요렇게 되잖아. 그럼 개수가 발생하는 거야. 10천간 10개하고 12지지 이 계절부터 시작해 이 22개만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뭐 어설프게 뭐 한 30년 해가지고 아, 나 이제 공부 다 했다. 그거 아닌 소리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요만큼 배워도 그 다 배운 거라니까. 왜 그래?
다 배우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야, 그. 아니, 부처님이 맨 처음에 예불 넣을 때 뭐 무법설법이단 말이야. 자기가 설법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겁나게 했는데, 법우, 법우, 법의 비를 내렸는데, 팔만, 진룰, 비 내렸는데, 자기는 말한 게 없대. 설법한 게 없대.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설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닦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해 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대답해 준 거야. 그래 놓고 잊어보는 거예요.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 항상 내가 했다 하면 이제 그게 끄달리는 거예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기도해가지고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끝. 그런 이치야. 그러니까 병화도 그런 거예요. 그냥 비출 뿐이고. 어떤 의도가 없어. 비출 뿐이고. 그럼 비추다 보니까 을목이 알아서 크고 경금이 알아서 재련돼서 나오고 하는 거야. 태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물이 돌아가는 거죠. 시간이 돌아가는 거죠. 하루가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이런 거라. 사계절이 생기고. 그 병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 그래서 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게 그게 병화가 신이야, 신. 예. 임수는 뭐야? 하느님이고 하나님 일. 우주잖아, 우주. 네 개가 있잖아. 사행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근본이 뭐예요? 수화잖아. 그 신인데 또 목신, 금신 또 있잖아. 목신 누구요? 예수. 금신 또 누구요? 부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목금은 이제 인간한테 밀접한 패턴이고. 막 그러니까 막 하늘신 해가지고 뭐 천부경이 나오고 뭐. 그 세상에 오만 신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오행에서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공부하는 거라. 그게 법입니다. 법.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거고. 불법승 할 때, 이 법이 진리라고, 이게. 이게 진리, 진리. 영원 불변의 진리, 망고의 진리. 그거잖아. 그럼 달마 야중을 때 그 달마 대사 아니에요. 법이요, 법.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옛날에. 그런 거. 이거는, 현, 명, 현재 명암이니까 현명한 거야. 이 병화는 이거는 뭐야? 지혜로운 거야. 근데 이게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임수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개수가 뾰로롱 나오면 이게 깨달음의 지혜죠. 이거는 현명한 거야. 명. 밝을 명. 응?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틀리죠? 틀리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정신적인 거, 오래간 거, 그게 술을 닮은 거고, 현명한 거는 밝은 거거든. 완전히 확실하게 비춘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명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수를 보면 지식을 갈구하죠. 공부한다는 뜻이야. 배운다. 그렇죠? 수를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목이 생기는 거잖아. 수생목, 목생화. 배우는 거죠? 어. 이제 토는 뭐냐 하면, 때. 때를 보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해서 유행을 보는 거야, 유행. 토는 딱딱 이렇게 네. 그 때를 보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농사를 진다 해도 언제 짓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언제 유행하느냐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어. 그다음에 이제 금을 보면 어떻게? 사물. 사물을 관장하죠. 그 다음에 목을 보면 맞잖아요. 이거를 관장한다는 뜻은 병화가 비춰준다는 뜻이라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목을 보면 이제 자기개발 이런 위치에서 병화가 뭐 천간에 을목이 있고 무토를 본다. 이건 양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밖을 향한 거야. 근데 이제 갑목하고 기토를 본다. 이거 안을 향한 거야. 안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음권이고 양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화들 보통 특징이 뭐냐 하면 저번에 설명했잖아. 정화는 그 왜 그 차가운 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 차가워 하잖아. 그걸 바라보는 건 병화야. 그걸 보고 아 저 온도를 아는 거지. 정화는 뭐라고? 직접 가서 이제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있겠죠. 병화들이 세상을 읽는 행위들이 여론 같은 거란 말이야. 여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 이 추세는 이렇더라 하는 게 병화라고. 근데 정화는 안 그렇죠. 그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병화는 뭐 인성이나 좀 있으면 눈치 빨라. 어디 가면 모임 이런 데 가잖아. 막, 아, 이게 몇 명 있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알겠죠. 성격이. 정화는 안 그래요. 여기만 보는 게 있어. 가끔 눈치 없어. 내가 그래. 틀리죠. 굉장히, 그러니까, 임수하고 병화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요거 좋다 하면 그걸, 무시 못 해요. 한 사람이 요거 좋다 하는 거는, 만약에 한 사람이 요거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요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이 같은 거지. 병화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무슨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이러는데 왜 너는 이러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객관성에 설명을 하더라도 아니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지. 사람들이 다 이걸 옳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성향이 있는 거지, 병화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지. 저 또 표정 봐. 그게 아직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오행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얘기했죠? 가장, 그 성향을 파악할 때 십성을 빼면 안 돼. 십성적인 성향이 매칭이 돼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병화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병화 일간이 아니라도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그런 객관성을 띈다니까? 임수도 그런 객관성을 떠요. 객관적인 반면, 그 소수자한테는 무자비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가치관도 생길 수 있어요. 대승이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 가면 일반 가정 있는 사람이 아, 스님 뭐 가정도 못 지키면서 왜 절에 다니세요? 하면 돌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스님 입장에서는
넌 대승을 모른다 이러는 거잖아. 가족만 생각하니까 너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하는데 그게 병화야.